네, 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대체 휴일로 휴장한 가운데 간밤에는 국제 유가가 OPEC 플러스 회의 취소로 인해 급등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었습니다. WTI는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75를 넘어서 76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한편 어제 동반 상승 마감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다시 한번 3,30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어제 장 막판에 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이 오늘 9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이 거래에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 0.5% 가까운 탄력 보이고 있고요. 3,30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잠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오늘도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장중 1,048선까지 다시 한번 오른 뒤 현재도 그 부근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순으로 나서고 있고 개인이 매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개별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면 등고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면서 온라인 교육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최근 조정받던 여행주들도 다시 한번 오늘 반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 강했던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많은 종목들이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달렸던 코스닥이 오늘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볼지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또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저희가 안내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쪽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과 관련된 이슈들로 많이 움직입니다. 사실 실적과 관련된다라고 하면 이제 코스닥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쪽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좀 몰리게 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의 이제 이익 전망치들이 좀 올라가는 종목과 업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종목별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른 뭐 카카오나 네이버는 사실 뭐 보합권에 있지만 SK하이닉스가 2% 이상 강세 나타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는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오늘 뭐 1, 2% 오른다고 해서 뭐 이게 딱히 중요한 상승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특히 뭐 삼성 SDI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높여가는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삼성 SDI나 뭐 LG 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최근 중에서 가장 좀 기분 좋은 날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전뿐만 아니라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전기고요, 전기차고요. 삼성 SDI랑 LG 전자는 지금 뭐 전장, 뭐 전기차 이제 이런 이슈로도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즉 그쪽으로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계속 나올 거고 내일부터 또 LG전자랑 삼성전자 잔정 실적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일단 지금 주도주 없는 구간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세가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을 그냥 보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뭐 이제 반도체가 뭐 좋았다가 이제 최근에 또 몇 개월 동안 또 안 좋았잖아요. 이 안 좋았던 게 이제 가장 큰 시초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딱히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막 크게 눌려가지고 막 매수 메리트를 주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병목 현상이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죽어있던 수요가 이제 갑자기 나오면서 진짜 발생한 일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재고들은 점점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수요는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재고는 부족하고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지금 회사 내에서는 자산이라든지 전체적인 매출액이 당장 늘어나진 못하는데 재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재무제표가 조금씩 작아져. 왜냐하면 재고도 한 해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주가들이 막 크게 못 움직였지만은 수요가 계속 살아있고 재고를 좀 확충하는 노력들을 좀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계속 좀 나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 이제 3D 낸드 쪽에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용 SSD 쪽, 특히 이제 이쪽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SSD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리하고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아마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입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재고도 많이 부족하고 수요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장비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제는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들이 되게 강했거든요. 어제 기관 매수 보면은 뭐 테스나라든지 네페스라든지 LB세미콘이라든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장비주들도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장비주 소재주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상황이 재고 부족하고 이 수요 증가가 일단은 주가 상승에 반영되기 전이지만은 재고가 오히려 올라오고 수요를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공급량까지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반도체 대형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소재 쪽으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이제 이슈들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반도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많은 테마주들이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반도체 쪽 계속 가져가셔도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현재 영업이익이 11조 원 중반대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12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현재는 0.75% 정도 오르면서 8만 1000원 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또 반도체 관련해서 이 수요 증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부터 소부장주까지 좀 주가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골수에픽 종목 또 한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종목은 한국파마인데요.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수익 인증이 굉장히 많이 왔던 그런 종목이고 오늘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아마 오늘 방송하고 있으면은 아마 VI 걸릴 것 같은데 딱 VI까지 지금 68,200원이니까 VI까지 딱 500원 남았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려고 복귀를 하는 거니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보여드렸던 자리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드리면은 이 자리에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 자리에 추천을 드린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데 이 자리가 오기 전에 미리 횡보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저점 올리는 쌍바닥을 찍고 돌아 나오는 거래량이 좀 실리는 구간에 들어갔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현 구간 저희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전략 매도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부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더라도 전체 물량을 다 던지긴 아깝다. 한 30%에서 반 정도만 차익 실현하시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나머지 비중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까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시죠. 전고점 9만 원대거든요. 9만 원대까지도 사실은 이슈만 받으면 올라가지 못하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현 구간 일부 차익 실현만 하고 나머지는 가져가시자. 수익 보신 분은 수익 축하드리고 지금도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날아가는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날아가기 직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수거래를 되지도 않은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아직도 날아가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종목도 예를 들어서 한국판화가 오늘 보이니까 오늘 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사실 종목은 아니에요. 오늘 사실 종목 아니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제 눈에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고르셔서 선별하셔가지고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익이 크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여러분들 자꾸 비쌀 때 사니까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기를 수 있는 눈 복제하시면서 이런 타점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좀 매매하시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비중은 좀 보유해 보시고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이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 점검까지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또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도 7월 6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7번 종목입니다. 로로 시작하는 로 땡땡 땡땡땡. 이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5개만 하시는데. 아, 그랬어요? 네, 일단은 오늘 종목은요. 이름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름이 전부 다 이제 영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영어로 이제 한글 발음으로써의 이제 종목 이름이라 일단 쉽지는 좀 않고 일단 오늘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6,000원 초반대에 오늘 소폭 하락해서 0.49% 정도 하락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 이름 좀 길기도 한데 일단 업종은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커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황 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반도체랑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이제 좀 상향이 되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반도체 제조 장비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도 속하고요. 이제 레이저 커팅이라다라고 하는 것들은 디스플레이를 이제 자르는 이제 커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도 들어가고 이제 반도체 쪽에도 이제
포함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측면 제가 오늘 이제 시황 때 말씀드린 이제 그 방향성에 맞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최근 흐름에는 사실 크게 뭐 변화 없었습니다만은 그나마 어제는 좀 거래량 증가하면 3% 정도 올라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가격대를 뭐 5,000원 후반, 6,000원 초반을 크게 못 벗어나는 좀 잠잠한 구간에 있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요즘 종목들이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잠한 구간에 있고요. 일단 오늘 종목은 뭔가 큰 뭐 단기적으로 급등 막 이런 테마보다는 이제 앞으로 좋은 업종들, 주도 업종들 좀 선별해 가면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로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 6,000원대 종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장대주다라는 설명을 들어봤는데 일단 이름이 그렇게 뭐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로자 자체도 이제 다음 힌트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회사 저 말씀드렸던 그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랑 자동차 쪽 좀 두고 봐야 된다. 지금 올해 1분기 내내 지금 뭐 삼성전자 지친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움직임이 있지만 뭐 삼성전자는 거의 뭐 일자 정지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이제 움직임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하반기 때 오히려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보셔야 된다. 소부장 종목들 중에 선별해서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삼성전자나 이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어쨌든 간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관련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납품 안 하면 사실 이제 팔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 보민 같은 이름의 롯땡에 지분 40%를 투자한 외국 투자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일단 이름이 오늘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종목입니다. 작년에 이제 반도체 대세에 이제 상승하던 시절에도 한번 강한 시세를 좀 줬고 네. 저희도 이제 같이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주식하신 분들하고 재밌게 이제 매매를 했던 기억도 있는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로로 시작하는 뒤 앞에 두 글자와 뒤에 네 글자를 좀 분해해서 생각해 주시면은 충분히 좀 맞출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앞에 있는 두 글자가 제 기억으로는 자동차 이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기아차였던 것 같은데 자동차 조금 이제 지금은 뭐 잘 보기 좀 힘든 자동차인데 자동차 이름도 로로 시작하는 게 있고 또 이제 그 점화나 차이지만은 파스타도 요즘 이제 롯땡 파스타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떡볶이죠, 떡볶이. 그렇죠. 그 떡볶이도 많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네. 떡볶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떡볶이가 지금 보면 3,000원짜리 떡볶이와 15,000원짜리 떡볶이가 지금 너무나 극과 극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긴 해, 이거는 고급화 전략이라는 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데 그 떡볶이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맞아. 이게 잘못된 지금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떡볶이는 지금도 사실 뭐 3,000원, 3,500원, 4,000원 이렇게 파는 데들도 있고 좀 지방 가면 2,000원씩 이렇게 파는 경우도 아직 많거든요. 학교 앞에서는 2,500원 이렇게 파는데 롯데 떡볶이라는 이유로 15,000원에 판다. 2만원 된다고요? 2만원도 이렇게 2만원까지 파는데 2만원짜리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마음의 한계선은 15,000원입니다. 마지노선. 네, 2만원까지 떡볶이를 먹는다. 이거는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글쎄요, 이게 과소비 정도가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명품을 그냥 몸에 두르고 사는 거랑 그 2만원짜리 드시나 봐요? 저도 많이 못 먹어요. 드셨나 봐요. 와, 네. 명품을 좋아하는 김동원 앵커님. 롯땡, 예, 롯땡 떡볶이로 좀 유명하지만 점 하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럼요. 말씀드리고 뒤에 있는 네 글자는 우리가 어떤 이제 말씀을 드렸던 프로세스를 또 영어로 잘 체계라고 하기도 하죠. 프로세스를 복수형으로 써주시면은 체계를 복수형으로 영어로 써주시면 되는 오늘의 여섯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들 좀 해보시고 작년부터 주식하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보셨을 만한 종목이니까 많은 정답. 오늘도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지만 보스에 피해 있는 종목들 중에 잘 가는 종목들 노란 통해서 여러분들 인증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종목들을 사전에 장 전에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니까 많은 문자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뭐 중고차 가격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 물가는 떡볶이가 좀 올리는 게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 따지면 제일 불쌍한 업종은 치킨하고 라면이에요. 왜요? 치킨하고 라면 사실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요? 많이 안 오르고 떡볶이는 예를 들어서 3,000원에서 4,000원, 5,000원이 아니라 3,000원에서 2만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없어. 이거는, 글쎄요, 이건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정부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떡볶이 가격을 낮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떡볶이, 고급화 전략의 떡볶이 이름과 비슷하다는 네. 점 하나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름 힌트까지 되게 울분을 담아서 들어봤습니다. 떡볶이, 파스타 이런 것 그 앞에 들어가는 두 글자와 비슷한 글자인데 역시 점 하나를 잘 찍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뒤에 네 글자에 대한 힌트는 아까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한번 2차 힌트 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힌트에서는 또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까지 함께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펜 엔터테인먼트 매수가 8,430원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가능한 지점인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오늘 현재가 6,5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지금 자리보다 차라리 조금 더 비싸졌을 때 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싼 지점을 찾으시려고 하는데 가장 싼 지점이 지금이 맞나요? 여러분들이 그걸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팔 때도 제 위에 가격에서 파는 게 아니고 위에 가격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자리라든지 혹은 제 위에 가격 가기 전에 예를 들어 전저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여기 앉아서 여기서 정확하게 고점을 딱 찍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서 대응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전체 추세에서 어느 정도 변곡점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해야 될 자리가 있고 그 반대로 얘기하면 살 때도 제일 쌀 때가 아니라 싸서 돌아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맞거든요. 제가 아까 한국판마 같은 경우 브리핑을 드리면서도 저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점을 올려주는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단축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그건 저도 미디어 관련 종목들 특히 웹툰 관련 종목들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한번 추세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추세가 나온 다음에 추세가 조금 뭐 저물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점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저점을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 바로 이제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저점을 돌려 올리는 걸 좀 확인하고 한 최소한 7,000원 이상 7,000원에서 7,100원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내려갔다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서 상승 추세를 다시 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바닥을 저점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이 아니라 7,100원까지 다시 올라와서 120선 이상 지수 120선 이상 가격을 올려준 다음에 사보시는 게 어떤가. 물론 저도 이 업종이나 섹터 자체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종목을 고른 다음에 타점을 고르는 거. 지금 살까요라는 타점을 고르는 거는 차트를 분석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예 7,100원쯤 사보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와서 한 7,1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8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오비즈 홀딩스 매수가 38,000원 비중 20%인데요. 많이 떨어져서 정리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나마 손실을 좀 줄이려면 언제쯤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네오비즈 홀딩스는 4월 중순에 한 5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이후로는 한 2, 3개월 정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2% 정도 오르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31,8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분은 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길게 보면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길게 보면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뭔가 해야 되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매도를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라서 추가 매수하기 좀 그렇지만은 뭐 지금을 매도를 해야 될 구간 아니다라는 걸 좀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 매도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34,000원에서 5,000원 사이쯤 한 4,000원 이상 정도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한 절반도 아닙니다. 한 3분의 1 정도만 좀 조금 손절 좀 하셨다가 나머지 3분의 2는요. 매수가 이상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41,000원 내지 42,000원 정도까지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매수가가 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요. 어차피 한 41,000원, 2,000원까지는 기회를 줄 겁니다. 이제 그 정도 가격선에 있어요, 매수가가.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뭐 4만 1천 원, 4만 2천 원까지는 기다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한 3만 4, 5천 원 이후에 다시 이제 게임주가 갑자기 또 이제 또 식기 시작하면은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고, 또 가야 될 때 못 가는 종목들은 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일단 네오웨이즈 홀딩스는 이제 차트상 봤을 때는 지난번에 3만 4천 원대 매물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3만 4천 원대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만 4천 원만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 나머지 잔량은 한 4만 1천 원, 2천 원쯤, 한 3분의 1, 3분의 2씩 좀 나눠서 정리하시면요, 충분히 뭐 손실은 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격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만 4천 원대에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매물 정도 비중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4만 1천 원으로 가격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4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A+S에 네이버 인수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 48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전기술 매수가 5만 5천 원에 비중 50%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매도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걸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원전 이슈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매수가가 5만 5천 원이시고 오늘은 현재가가 5만 3,800원입니다. 이분은 좀 더 보유를 해도 될까요? 차트부터 좀 보고 갈게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께 종목 리뷰를 드릴 때 리뷰를 드린 이유가 어느 지점에서 샀는지도 한번 보시라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슈팅이 나올 때 샀나요? 슈팅이 나오기 전에 길목에서 들어갔다가 슈팅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셨던 5만 5천 원 구간이면 이 구간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왔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눈에 보일 정도인데 이 자리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내실 수 있고 오늘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충분히 매수가 이상 올라올 수 있는 자리고 제 생각에는 6만 원 이상 전고점도 뚫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라리 오늘 들어가셨거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추세를 끌고 갈 수 있겠지만은 내가 5만 5천 원에 들어갔었다는 얘기는 현재 이제 양봉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밑에 떨어질 때 아 6만 원대에서 다시 떨어져가지고 5만 원대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타점 자체가 납득하기엔 좀 어려운 타점이란 같은 이제 6만 5천 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6만 5천 원이라도 저점을 찍고 올라올 때 사는 6만 5천 원과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사는 6만 5천 원은 다릅니다. 그 지점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제 생각에 일단 본절, 오면 5만 5천 원 정도가 오면 일단 좀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나중에 이 종목이 6만 원을 뚫고 간다고, 결과적으로 뚫고 간다고 해도 내 심리가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심리가 밀리고 내가 심리가 지는 종목들을 끝까지 끌고 가기에는 주식시장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결과만 보면은 올라갔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현대가 창도 움직일 거고, 분봉 차트 보면은 막 차트가 막 먹었다가 빠졌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내 심리가 분명히 흔들릴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처음 사본 종목이니까 본절까지는 일단 본절 이상 올 거예요.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지만 본절 되면 최소한 비중 축소를 하셔가지고 조금 시장에서 물러나셔가지고 종목을 이제 나한테 맞는 매매부터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많이 나온 거나 지금 핫하다는 종목들 따라가시면은 지금은 이 종목은 본절 이상에서 파실 수 있겠지만 다른 종목에서 분명히 수업료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매매하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 심리 상태다라고 하시면 조금 물러나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분명 본절 이상까지 올 때 비중 축소는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에서 비중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은 81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록밴 미디어 매수가 2,530원에 비중 30%인데요. 차트 만들었다가 자꾸 무너뜨리는데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 거의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혹시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계속 보십니까? 이번에 시즌3잖아요. 네. 저는 하차했습니다. 네, 그 펜트하우스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계신 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저도 사실 드라마는 안 보는데 네. 펜트하우스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종목을 사랑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이제 종목 중에 하나여가지고 일단 혹시나 이제 그것 때문에 들어가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은 드라마 관련된 측면보다는요.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해외에 파는 그 과정을 좀 거치든가
아니면은 정말 갑작스럽게 기대를 안 했는데 팡 떴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게 시리즈로 가는 경우들은 보통 이게 기대감들이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차트를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거래량이 수급 막 들어왔지만은 점점 그 뒤에 모멘텀은 점점 없어져요. 모멘텀이라는 게 점점 식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초록뱀 자체가 지금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뭐 버리거나 이제 그럴 구간은 아니어가지고 일단 좀 가지고 계셔 보시면은 뭐 컨텐츠 업종이 좋을 때 한 번씩 좀 올라올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초록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재무 관련돼서 뭐 항상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지만, 컨텐츠 업종 좋을 때 시세 나올 때 그때 한번 짧게 차익 실현하고 나올 만한 딱 그 정도의 좀 종목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너무 길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보유하시고 단기적으로 보셨다가 콘텐츠 관련주들 올랐을 때 그때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자, 바로 오늘 고수의 픽 2차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사실 저도 별거 없고요. 앞에 두 글자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다들 아시니까 눈이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어떠세요? 아, 다들 안다고요? 네, 모르시는구나. 아마 다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힌트를 드리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글쎄요, 저희 나이 때,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 나이 때는 이제 이런 분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나훈아 선생님이라든지, 네? 남지 선생님이라든지, 아, 이런 분들 사진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떡볶이가 더 유명한가요? 그럼요. 지금 저희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 이제 문자 보내주실 때도 그 재미있는 오답 같은 걸 보내달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재미있는 오답도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오답들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뭐 그림 힌트 보시고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분을 써주셔서, 앞에 두 글자 써주셔서 보내주셔도 되지만 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쉽지 않아서, 제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힌트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제조 장비, 특히 레이저 커팅 장비들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이 종목 나 모르겠다, 정답 어렵다고 하신다면 재밌는 오답을 보내주셔도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오답들, 지금 유튜브 올라오신 거 보니까 네. 로맨틱 성공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로또 추천 방송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 떡볶이집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저와 같은 이제 의견을 달리는 떡볶이 올라타라. 그거 뭐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떡볶이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얘기죠. 고공행진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15,000원, 20,000원짜리 떡볶이가 잘 팔리면 우리 이제 누가 이제 떡볶이를 2,000원, 3,000원에 팔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물가 상승을 떡볶이가 주도하고 있다. 경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생활 양식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떡볶이는 3,000원짜리다. 학교 앞에서 판다 이런 거였지만은 생활 양식 자체가 좀 고급스러워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젊은 층들이 집을 못 사니까 차를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은 소확행이라고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렇죠, 내에서 그렇죠. 최대한 좀 고급스러운 것들을 해보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의사가 반영된 게 떡볶이 시장이 아닌가, 경제 얘기를 잠깐 하면서 네. 오늘 로로 시작한 여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두 글자는 뭐 충분히 아실 거고, 뒤에 있는 네 글자가 좀 헷갈리실 텐데, 네네네.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를 말씀드리면 제가 한 번씩 드린 힌트죠. 초밥을 일본어로 했을 때, 스시라고 합니다. 이걸 딱 돌려주시면은 세 번째, 네 번째 글자가 나오고, 네. 마지막 두 글자 글자는 요즘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가지만은 영국 그렇지. 런던에 있는 강의 이름과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특히 이제 이 강의 이름 같은 경우는 그 주로 제 기억으로는 셜록 홈즈가 나와서 살인 사건이 많이 있고 시체가 주로 떠 있거나 이런 이제 이미지가 좀 개인적으로 강하거든요. 추리소설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 강의 이름을 써주시면 오늘의 여섯 글자의 종목이 나온다. 그리고 정말 나는 오늘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다 보니까 또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름 힌트를 드렸는데, 가운데 두 글자는 초밥을 일본어로 했을 때 그 글자를 뒤집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두 글자는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강이죠. 그 이름을 딱 넣어주시면 오늘 또 여섯 글자 완벽하게 완성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문자는 57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아남전자 매수가 3,280원, 비중 10%인데요. 몇 달 물려 있어요? 탈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2,985원이고요. 매수 좀 높은 가격대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매도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탈출은 지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셔도 되시고요. 비중 10%에 3,200원이면 비중 10%짜리 이제 마이너스 한 7, 8% 정도 되는 종목인데 정말 지루해서 힘들다라고 하면은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셔도 돼요. 충분히 뭐 지금 뭐 매도하고 나가는데 미련을 갖거나 이제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도 결정을 좀 쉽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언제쯤 탈출 가능할까요? 라는 속내는 이제 언제 내 매수가 오르냐 이제 이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사실 3,300원이 지금 당장 뭐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올라와도 애매하게 또 3,250원, 3,230원 막 이제 이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당장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전략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2,950원 정도, 지금 2,990원이거든요. 2,95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신 다음에 3,150원에 정리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손절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권해드릴 수가 없지만 일단은 두 번째 방법을 하신다 그러면은 종가 기준으로 2,95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좀 하셔야 된다. 뭐 아남전자가 끼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뜬금없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 자산의 10%를 언제 갑자기 끼를 뿌리고 올라갈 종목들을 위해서 뭐 방치를 해둔다?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라고 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또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방법 전략 매도하고 종목 교체, 두 번째 방법은 2,950원 손절가 짧게 잡고 추매 전략 이 두 가지 있겠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과 추가 매수 의견 두 가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판단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9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서포트 매수가 15,100원에 비중 15%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돈으로 서포트하고 있네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 9,540원 정도이고 좀 손실이 좀 크시네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이거 제 기억으로는 작년 초에 제가 추천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작년에 돈앵커님이 계실 때 영화 알서포트 얘기하면서 맞아요. 제가 힌트를 네.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에 돈앵커님 저희가 3월달까지 하셨기 때문에 네. 추천을 드렸으면 1월부터 3월 중 어느 날이었을 텐데 그날의 가격대가 2,000원에서 3,000원대 가격입니다. 2,000원에서 3,000원대 가격에서 추천을 드린다면 이게 23,000원까지 갔어요. 거의 10배 튀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도은앵커님이 저희랑 3월달까지 했으니까 요 정도 구간쯤에 저희가 1월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요 정도 구간쯤에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입니다. 제가 계속 저희 말씀드렸던 종목들 리뷰 드리는 거 보시면은 거의 상승 초기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가 아니고 근데 지금 15,000원대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가격대에 들어가셨다가 나름대로는 이제 슈팅 나올 때가 아니고 이제 조정을 준 다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아직 하락이 크게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어제 가격보다 오늘이 좀 싸 보이면 사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매매를 주의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 원격 소프트웨어 제어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전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만 딱 따져놓고 봐도 전해보다 3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 올해만 해도 1분기에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77%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적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이제 리뷰를 해드렸던 한국판마처럼 단기 쌍바닥을 지금 그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는 차라리 조금 물을 타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실적도 괜찮고 어쨌든 간 이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한번 코로나 관련주들이 우하고 움직일 때 한번 움직일 가능성 사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5% 비중이면 한 5% 정도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20%까지 한번 채워보신 다음에 평단을 내려가지고 이번에 한번 탈출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5% 정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5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KTCS 매수가 3,150원에 비중 20%입니다. 실적도 좋고 회사도 괜찮은 것 같아서 장기로 가져가려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저희가 제시해드린 종목 아닌가요? 아니, 저희는 IS였습니다. 아, IS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 종목은 그때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네. IS였고요. 일단은 네. 뭐 IS나 CS나
이제 뭐 결론은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좀 해요. 이제 시청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뭐 실적도 좋고 전망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고객센터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뭐 계속 이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 관련 뭐 OTT 관련 움직임도 좀 있었지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나 전반적으로 그냥 견고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뭔가 매도를 한다는 그 관점을 찾는 게 오히려 조금 애매합니다. 그냥 매도한다는 관점은 그냥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 잠깐 차익 실현했다가 눌리면 또 다시 사주는 이제 이런 행위들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장기적인 우상향 관점을 좀 가진 상황에서요. 한 3,700원 내외 정도에서는 잠깐 비중 줄이셨다가 조금 늘리는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방법들 이렇게 좀 전고점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이평선에 붙이면은 또 매수를 해주고 이렇게 좀 기술적인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4,000원을 넘게 되면은 아마 이제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밑에 이제 손절가를 조금씩 높이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대응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골수의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로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네. 일단 가격 전략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도 시초가 잡아왔습니다. 6,170원이고 현재 가격이랑 뭐 비슷한 가격대고요. 목표가 7,200원, 손절가 5,700원 잡고 보시면 되는 종목. 일단 바닥을 단기적으로 좀 잡고 한 5,000원대 잡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도는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구간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비중 정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로체 시스템즈였습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자,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튜디오가 꽉 차서 든든한데요. 좋아요. 로체 시스템즈 발음이 꼬물꼬물이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하루 쉬셨잖아요. 굉장히 좋으셨다면서요? 아, 그럼요. 역시 휴식입니다. 휴식이 제가 방송을 네. 좀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딱 3일인가 쉬었습니다. 입원했을 때 쉬었습니다.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입원하지 않으면은 병원에서 이제 신세를 지지 않으면은 안 그래도 그 병원 의원 선생님이 한번 입원을 해야 돼. 입원 한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심장 조영술 한번 할 생각 없냐 해가지고 그게 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또 하고 있는데 입원해야 될 일이 이제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좀 쉬어가는 하루씩은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김상현 전문가랑 좀 번갈아서 하루씩은 조금 또 나름대로 김상현 전문가 혼자 나왔을 때 또 저 혼자 나왔을 때 또 그 맛이 있거든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서로 이제 빈자리를 이렇게 열심히 채워가면서 이제 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월요일은 이제 김상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이영 전문가님 두 분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71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수님 이 기업 바로 우리 회사 뒤에 있어요. 대박. 용인에 있는 기업 맞죠? 로체 시스템즈 이렇게 정답까지 맞춰주셨는데 또 가까이 있는 또 이런 게 또 기회잖아요. 용인에 있는 기업 맞나요? 가가지고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지나가는 임직원들이나 식당에서 만났을 때 장사 잘 돼요 라는지 주변에서 같은 식당에 이제 그 이제 사복 같은 거 입잖아요. 이제 회사 옷 같은 거 입는 사람들이 네. 회사 욕을 한다. 그러면 잘 되는 기업입니다. 야근한다. 그렇지. 야근 맨날 시키고 뭐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야근만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구나. 인건비를 잘 아끼고 있구나. 물론 우리 회사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쵸. 남의 회사니까 그런 보시고 사보시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내 친구들이나 다니는 회사들 보고 정말 일을 너무 불리는 것 같아서 인건비도 말로 안 올려주고 하는데 그런 회사가 있고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 싶으면 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차트에 그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야지 여러분들이 사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임직원들의 또 의견을 참조하라. 또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또 들어봤고요. 오늘 오답이 좀 왔는데 로제 스파게티가 왔는데 좀 별로시죠? 아, 슬픕니다. 로제 스파게티 너무 창의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아예 차라리 저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파스타도 이제 가게별로 브랜드별로 뭐 가격표라도 좀 정보를 주셨으면은 저희가 먹을 때 참조할 수 있는데 네. 로제 스파게티만은 좀 부족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제 스파게티 보내주신 분이 두 분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역시 오늘 오답 기준이 더 높아요. 오늘 오답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까지 아주 깐깐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모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이용하시면 골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견조하게 빨간불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일중 그래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일중 그래프 살펴보시면 현재 0.4%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탄력 붙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3,306포인트 선 지나면서 3,300포인트 회복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한번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현재 0.02%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장 초반에는 약세로 보였다가 지금은 다시 빨간불로 전환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략 후 강의 그래프 그리고 있습니다. 104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 위주로 담아내고 있다는 특징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현재 코스닥은 개인만 혼자 사고 있습니다. 7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주 먼저 살펴보시죠.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2학기 전면 등교가 불확실해지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다시 한번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교육이 5%대 강세, 메가MD도 4%, 메가스터디도 함께 3%대에 빨간불 켜내면서 교육주 오늘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자력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탈원전에 대한 정책에 비판을 내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또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전 기전이 29.97%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8,890원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일진파워도 13%대에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우리 기술과 한전기술, 보성파워텍까지 모두 다 함께 탄력 받으면서 원자력 관련주 오랜만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골프 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골프 문화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지금 골프 존 2분기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재 카카오 VX와 진행 중이었던 스크린 골프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격포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골프 존 뉴딘 홀딩스 9%대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8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많이 내려왔던 주가가 지금 한 달 사이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골프존 뉴딘 홀딩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상위주 가운데에서는 삼성 SDI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 SDI 하반기 이익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는데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1%, 영업이익이 13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오늘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전자 이렇게 대형 IT주 위주로 담아가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